안녕하세요. 요즘 들어 부쩍 초저녁잠이 많아져서 혓바닥으로 쓴 일기를 작성하지 못한 늙은이 유튜버 김얼파카입니다. 어제 집을 보러 사람이 왔어요. 오랜만에 또 사람이 왔는데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오늘 말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내 집을 가져본 적 없고 그래서 뭐 그 뭐 집 구경 그러니까 뭐 월세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대충 봤었던 것 같아. 지금 나이가 42인데 너무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똘똘하지 못하게 행동했더라고요. 제가 어제 오신 분을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등기부등본을 잘 봐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그거는 공인중개사 선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이제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제가 그분에게서 좀 배운 게 있다면은 제가 앞으로도 뭐 집을 뭐 보러 갈 일이 있겠죠? 그분에게 배운 것은 내가 세입자잖아요. 지금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세입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100% 적용되는 건 아닌데 내가 집을 보러 갔는데 세입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 공실일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세입자가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. 일단은 그분이 물어보신 게 뭐 층간소음 없더냐. 뭐 나도 내가 구라를 칠 수도 있는데 집 빨리 나가라고 나도 급하니까. 나도 이 집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. 이 집을 빼야지 이사를 갈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온갖 구라 사탕 발리면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? 그래가지고 위층에 어르신분이 사는데 애들이 주말에 놀러온다.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이 발생하긴 하는데 뭐 애들이 뭐 뛰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.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코로나라 애들이 안 놀러온다.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뭐 이런 누수라든가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. 왜냐면 그 옥상이 좀 잘못돼가지고 작년에 공사를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벽지가 얼룩이 진대. 그러니까 천장 쪽 벽지를 보고 얼룩이 있다.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보러 갔을 때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분이 딱 보고 여기 뭐 물이 샜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샜었는데 다 고쳤다 작년에. 이거 사실이니까. 그 집주인분이 저 이사오고 돈 엄청 나갔어요. 뭐 이거저거 고치고 뭐 수도 고치고 뭐 옥상 방수 고치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쓰셨어요. 그래서 그분이 또 물어보시는 게 뭐 곰팡이 생기는데 뭐 이런 데도 물어보실래. 보일러실 쪽은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로 때문에 뭐 그쪽에 곰팡이 생기기도 한다. 뭐 이렇게 저는 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여기가 또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그 내가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거는 감안해야 돼요. 내가 항상 말하지만 싸고 좋은 건 없거든. 여기가 왜 들어와요? 사람들이 왜 들어와요? 돈 있으면 오피스텔 가지 이런 데 안 들어온다고. 응? 여기 들어오는 이유는 싸니까. 싸니까.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같은 돈을 줘도 평수가 좀 크게 빠진 편이고 뭐 아주 나쁘진 않다. 내가 말했잖아. 좋은 데 살 거면 뭐 오피스텔 가든가 아파트 들어가야지. 자기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. 저도 그래서 여길 들어온 거고. 그분한테 배운 거 세입자에게 좀 물어본다. 좀 대화를 해본다. 여러분들도 혹시 집을 보러 갔을 때 운이 좋으면 그냥 세입자가 있으면은 좀 물어봐도 괜찮아요. 뭐 공인중개사가 집의 컨디션 자세한 것들 디테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. 아주 막 신뢰가 되지 앉는 손에서는 괜찮다. 왜냐면 그분이 되게 올 때도 엄청 공손하게 죄송합니다. 제가 집 좀 보겠습니다. 이렇게 공손하고 예의 있고 이게 매너 좋게 하셨거든요.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자세는 배울만하다. 내가 먼저 가래 ASMR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뭐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. 근데 저도 나름대로 집을 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시를 했죠. 그분에게 혹시 에어컨 갖고 계신가요? 근데 에어컨이 없으시대. 그러면 제가 이거 두고 갈 테니까 쓰세요. 그냥 느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에어컨이 없으신데 또 뭐 사고 달고 이러면 지금 제일 더울 때 지금 신청해봤자 추석 때 달아요. 추석 때 지금 엄청 바쁜 시기예요. 아주 핫한 시즌이기 때문에 뭐 그분 입장에서는 좋죠. 또 여기 이 동네가 또 고만고만하니까 집 컨디션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쓱 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
아, 공짜로 준다는데. 그리고 이거 에어컨 내가 산 지 3년밖에 안 됐거든.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내가 떼어가지고 갖다 팔아도 되긴 하는데 그거 중고가로 해봤자 벽걸이 에어컨 뭐 얼마나 합니까? 몇 푼이나 해요? 뭐 배관 뭐 자르고 새로 설치하고 뭐 옮기고 막 이게 너무 나에게는 큰 이득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냅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낭비가 아니죠. 어? 내가 이게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. 중고나라 아니면 당근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고 좀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우 지겨워. 이제 저는 이제 당근 마켓을 또 손절했기 때문에 예 그냥 여기다 두는 걸로 하고요. 또 새벽반들이 뭐 기승을 부리는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해서 뭐 네 멋대로 놀아라. 근데 제가 최근에 결혼 관련된 영상을 올렸잖아요. 결혼 조건 뭐 따지는 거랑 뭐 남자가 뭐 30대가 되면은 뭐 결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. 뭐 이런 것에 대한 현실을 내가 말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, 따질 사람은 따지는데 생각보다 안 따지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남자한테 뭐 결혼 애걸복걸 하는 케이스들은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아쉬운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 뉴트럴한 얘기를 했는데 뭐 또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결혼도 못한 그런 애들이 말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네 외모가 별로라서 남자랑 결혼 못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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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결국에는 30대 남자가 결혼 시장에서는 위너다 이지랄을 하는 거야. 아니 내가 그 얘기 했잖아. 근데 뭐 그렇게 야 네가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지. 그렇게 밤중에 너는 진짜 조건이 안 되면은 마음씨라도 착해야지. 오밤중에 이 여성 기업인 1인 여성 기업인 그렇게 길을 죽여가지고 네가 유튜브 나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고 진짜 착하게 살아. 이렇게 족같이 살면은 네가 새벽에 이런 똥댓글이나 다는 거지. 인생 낭비하면서. 난 근데 그 영상에 내가 남자랑 살고 있다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내가 함정을 파놓은 거지. 그러니까 걔들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그냥 지가 얼굴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그래서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정신승리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만 사실은 나는 남자랑 살고 있거든. 뭐 결혼? 아, 나 오늘이라도 가서 그 동사무소? 아니다 행정 그 뭐라고 부르지? 주민센터 가가지고 도장 찍으면 돼. 오늘이라도 할 수 있어. 나는 살 집 있고 남자 있고 직업 있어. 하지만 넌 없지.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살아라. 밤마다 외로움에 여기 벅벅 긁으면서 그러면서 똥댓글이나 달고 살아 평생. 나 진짜 그리고 또 걔네들이 왜 이렇게 길게 달아. 내가 장문 쌉소리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? 앞부분만 읽으면 뭐 뻔해. 아, 나 대충 보거든요. 모든 장문 댓글을 대충 보는 건 아니에요. 다 잘 보는데 앞부분부터 개소리로 시작하면은 이렇게 대충 넘기고 차단을 받는다고. 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랄이니. 네가 힘 쓸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. 외로워가지고 막 외로움에 몸부림쳐가지고 저 여자 혼자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까댔는데 나 남자랑 산다니까 병신들아. 근데 내가 이런 댓글들을 뻔히 예상했기 때문에 뭔가 신선함이 없어. 왜 이렇게 요즘에 새롭고 신선하고 아주 기발한 댓글이 없는 거지? 그래서 제가 악플 읽기 같은 거를 요즘에 안 하는 거예요. 진짜 장기간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참신한 악플 부탁드립니다. 자 오늘 일기는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요. 이 영상 편집해가지고 8분이 넘으려나 모르겠네? 왜냐면 나는 8분짜리 만들어서 중간 광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근데 그분이 계약을 하셨나 모르겠네? 아무튼 저는 집 빼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계약을 위반한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살기로 했는데 먼저 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나한테 페널티가 있어요. 내가 재수가 없으면은 집이 빠질 때까지 월세를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여름인데 여름에 누가 이사를 해요? 집 보러 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무튼 저는 그 계약이 만약에 성사가 되었으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어오실 분과 집주인 우리 사모님 집주인
은혜님께 절을 올리면서 얌전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. 좀 여기까지고요.